Hi guys, I'm Ken. 안녕하세요, 권쌤입니다. 매일 표현 시간입니다. 오늘 제가 알아볼 매일 표현은요, Feel free to call me. Feel free to call me. 오늘 제가 알아볼 표현은요,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. 그렇죠,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뭐 헤어지기도 하죠. 자, 근데 편하게 뭐 해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나? Feel free to call me. Feel free to call me 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Feel free to 라는 이 패턴이에요. Feel free, 말 그대로 자유롭게 느껴라. To, 뒤에다가 뭐뭐 하는 것을 자유롭게 느껴라. 그러니까 편하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걸로 응용 표현 한번 해볼까요?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 편하게 같이 함께 해. 그러면 Feel free to join us. 편하게 우리한테 함께 합류하세요. Feel free to join us. 혹은 또 뭐 가게에 누가 왔어요, 손님이. 그래서 편하게 둘러보세요, 이 말 많이 하잖아요. 이럴 때 Feel free to look around. Feel free to look around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Feel free to 하고 뒤에다 뭐 쓰면은 편하게 뭐뭐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. Feel free to,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요. Alright,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 Bye bye.